네, 안녕하세요. 문제 이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어법 문제를 제대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문법에는 맞은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신 대비하실 때이 지문을 공부하실 때 도움을 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worship the medical doctors as if 그들이 마치 신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being이라는 단어에다 ing 붙었죠? s 붙었죠? 그럼 복수의 존재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존재인 것처럼 의사들을 아주 경배했다. 아주 숭배했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의사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Dreamed of pursuing career in medicine. 의학 분야에서 경리를 추구하기를 꿈꾼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의학 쪽에는 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님은 마치 신처럼 생각을 했지만 내가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었다. Until I entered the hospital for rare disease. 아주 흔치 않은 희귀 질병으로 병원에 갈 때까지는 내가 좀처럼 꿈꾸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I became a medical curiosity. 나는 의학적 호기심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Attracting some of the area's top specialists to look into me and review my case. 라고 나와 있죠. 동사에 ing 붙어 있는 구조. 어떤 구조입니까? 바로 분사 구문이죠. Attract라는 동사에다 ing 붙여서 이끌면서라는 표현입니다. Attract에다 이끌면서라고 되어 있는 구조를 앞에 콤마가 나와 있고 ing로 되어 있는 부사, 즉 분사 구문으로 해석이 되겠죠. 분사 구문은 주로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되는데 이끌면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내가 아팠던 영역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일부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렬 구조로 and 병렬, and review와 look 이두 가지를 같은 구조라고 볼수 있죠. 나를 살펴보고 내 질병을 리뷰해 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막 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로 바로 medical curiosity 이 말을 그대로 볼수 있겠습니다. 환자이면서 그리고 또 10대로서 eager to return to college 대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10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닌다는 게 10대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teenager이란 얘기는 19도 가능하거든요. 19살을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는 2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20살 정도에 아팠던 것 같아요. 대학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충분히 그 정도 나이 되는 10대이면서도 환자로서 나는 의사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나를 검진하는 의사들이 계속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What causes my disease? 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왜 제가 이렇게 아픈 거죠? 물어봅니까? How will you make me better? 어떻게 저를 괜찮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일상적인 반응은 was non-verbal, 비언어적이었다. 그 얘기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몸짓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들은 shook their head, 그들은 머리를 흔들었고 walked out of room, 잘 모른다는 듯이 에이, 안 되겠어 그러면서 방 밖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I remember thinking to myself, 내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원래 문법 문제이기도 했죠. remember 다음에 ing는 과거. 내가 앞으로 생각할 걸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생각했던 걸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Remember thinking to myself, well, I could do that. 야, 차라리 내가 할수 있겠다. 이거 설명도 안 해도 못해. 이거 내가 아픈데 내가 공부하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When it became clear to me that 대절이 나에게 명확했을 때 No doctor could answer my basic question. 노란색으로 밑줄 친이 녀석과 앞에 있는 밑줄 친 it은 같은 관계.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대절입니다. 어떤 의사도 내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점이 내게 명확하게 다가왔을 때 I walked out of the hospital, 병원 밖으로 걸어나갔고 against medical advice, 의학적 충고에 대항해서 한마디로 의학적 충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버렸다라고 해석하겠죠. Returning to college. 아까 칠판에 적었던 녀석 나왔네요. 보라색 분사구문. 대학에 돌아오면서 ing입니다. 대학에 돌아와서 나는 personal medicine with a great passion. 엄청난 열정을 갖고 나는 그런 의학에 대해서 그 의학을 그대로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걸 딱 봤을 때 문법적으로 냈어. 이 부분에
that을 was으로 고치고 was을 this로 고치는 문법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서사성이 느껴지죠. 시간의 순서별로 하고자 하는 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글은 변형될 포인트가 있고요. 특히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지칭 추론 그리고 일치불일치와 같은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 글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법을 제외하고 거의 내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문법을 제외하고 나면 훨씬 더 쉽게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글이 되겠습니다. 요 글은 여기까지 진행해 볼게요.